80이야 이게. 80이에요? 어. 되게 잘 나온다. 여기 60이래 선생님. 60. 60이야? 그리고 알았어. 뭐 여기 암행어사 그거 많다 그러던데. 아니. 알았어 알았어. 천천히 네. 움직여. 오 예. 아까 국도 60이라고. 우리 차례. 네 우리 차례. 아 우리 차례. 야 전화해 전화해. 아 너무 웃긴다. 잘 붙으세요. 잘 붙으세요. 잘 붙으세요. 방송가. 네. 너무 웃긴다. 잘 뽑으세요. 네. 잘 안 되나요? 네. 내리는 거 아니죠? 됐어요. 네, 제가 내릴게요. 네. 됐어요. 우리는 안 내렸다. 네. 좋다. 우리는 안 내렸다고요. 이쪽으로. 부터. 앞으로 잠시 동안 같은 방향입니다. 저 롱팔이니까 가능했는데 저 난 바짝 붙여야 돼. 아 저렇게 힘들게 빨리 안 했는데 좀 붙어주시지. 그러니까 습관상 이쪽을 안 하면 근데 저 돈 주시는 분이 너무 멀리 이렇게 오늘 마들린을 들고 만나자. 언니 꼭 만나자. 막 열면 더 넘겨 올 것 같아. 선생님 잃어버린 시간 찾아서 열면 더 넘겨 올 것 같아. 아, 잃어버린 시간 찾아서 보면 약간 회사원 중에 아, 너무 친절하네. 너무 친절하시다. 일반 회사 말고 대기업 계급? 네, 약간 그 대기업 다니는 분들. 한국에 와서 가리시마. 또 세히 아시카라 수션을 걸려 대 수션을 걸려서 수션 연세 합격을 하지 않으면 아, 또 앞에서 냈다고? 앞에서 냈다는 또 880엔 아니ますかね? 엄마는 모르겠네. 동전 있나? 880엔 동전 있냐고. 없어. 잠깐만. 노. 아, 지금 4,000원만 줬어요? 몇인가? 하나 더. 4,880엔 했는데. 아, 오케이. 여기 있어. 아, 그림하시다. 하이. 뭔 말이야? 1,000원 더 줘야 돼. 앞에 차가? 하이. 아니. 이렇게만. 아, 감사합니다. 1,000,3,000,4,000,5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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000
이것도 그냥 뭐 아, 드사인가 투사인구나 배우 스타일 비슷하네. 아 이게 조각 체험도 할 수 있나 보네요. 이게 조각 깎다 보니까. 어디 이거 봐봐, 저거 봐, 저거. 오. 곰이 언어를 잡아먹는. 기가 막히다. 사진은. 야. 멋지다. 예술이다. 이걸 다 수제로 작업했다고 하네요. 와. 진짜 손기술이 탁월하네 진짜. 자수한 거 선생님. 아 자수 어. 예쁘다. 아. 짠. 이거는 토토로쌤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. 오 자수 다 수작업이라고 하네요. 쌤은 어떤 거 이걸로 하실 건가요? 그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제가 그 뿌리예요. 아이누 자체가요?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이누가 원래 네. 일본 열도에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들의 신관념이라는 게 뭐 네. 아주 별다른 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만물에 신이 있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.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배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만물에 신이 있다고? 네 애님 그 저기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 같은 거 다 보면 그런 데 나오잖아요. 모두가 다 신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신교관에 다신교네 다신교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.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인도도, 사람도 신이 네. 될 수 있고 사물도 신이 될 수 있고 다 그래요. 일본 신화 자체가 그래요. 뭐 부두막신도 신이고 다.
오지 인도랑 비슷하네 진짜. 인도 그런 다신교. 다신교보다도 더 자연 밀착적이지. 일본은 되게. 우리나라 왜 그런 거야 근데.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. 그쵸. 뭐 때문에 그러죠?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는 신관념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얘기해보다 재밌겠다. 아이고, 그래서 아이노 이 신 개념은 뭐 또 일본하고 별개 이런 건 아니더라고. 그러니까 뿌리는 같아요. 거의 이 일본 열도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거. 아마 그 이유가 섬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? 왜냐면 자연이 중요해. 차차차차차차. 섬. 육지나 이런.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. 아무튼 자연에 대해서 우리도 사계절이 있고 일본도 사계절이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민감해요. 민감하다는 것은 자연과의 관계를 중시도 하고 공생도 중요하시다고. 우리는 공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우리는 되게 개발주의자죠. 네, 개발. 우리도 근데 옛날에는 초반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자연의 변화에 민감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기 같은 걸 중시하고. 네네. 어쩌다 이렇게 된 거. 그런 게 이제 사라져 버리면서 일본은 공휴일에 절기가 몇 개 들어 있는데요. 한식. 지금 저희가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? 보나쌤? 시레토코 호수. 호수. 호수 왔습니다. 안 나오는데요? 지금 여기만 물어보는 건데 너무 반응이 이거 어딘가 했어요. 여기는 시레토코. 네네. 산책로입니다. 고 고가 오 고호예요? 네 고고락. 아 여기 한국말로 친절하게 적혀 있네요. 오호. 오호 시레토코 오호 탐방 지원센터. 시레토코 오호 벌써 2호점에 왔습니다. 2호. 너무 재밌으면 안되지. 질문 잘 들으면 너무 웃기시죠. 신경이 진짜 기가 막히네. 기가 막히네. 맨날 저한테 비키래. 삐졌어. 아 이래. 그러거나 말거나. 네. 그러거나 말거나. 네. 아우. 기가 막히나. 아우. 저 진짜 가운데에서 사슴씨 나올 것 같네요. 맞아요. 네, 진짜 곰이랑 이렇게 출연해서 나올 것 같네요. 아, 이 포즈가 멋있다. 네? 아닌데요? 그냥 자체가 선생님 멋있는데요? 많이 또야? 뭐하는 건데? 요가 하는 거세요? 요가? 왜이러 거죠? 어떻게 찍으라는 거죠? 야 힘든데 지금 빨리. 아니 많이 찍었어. 많이 찍었는데 어디? 그만 찍을게요. 머리가 찍어. 내려. 아니 이거를 제발 그렇지 제발 됐습니다. 네 됐습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.